일단은 신생팀인 그리핀이 지금 LCK 1위를 단독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핀 상대로 저희가 1라운드, 2라운드 둘 다 승리를 거둬서 지금 이번 시즌에 자신감이 좀 더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. 많은 팬들도 동감하듯이 저희가 어느 팀한테든 질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만 좀 잘한다면은 항상 모든 팀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핀이라도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.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쉬는 시간조차도 사실 코치님들과 많은 교류를 해서 코치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같이 의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계속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녹턴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캐릭들이 좀 더 슬슬 OP라고 불리는 캐릭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뭐라도 풀어야겠다 싶은 심정으로 아마 녹턴 탄약 같이 푸는 식으로 많이 뱀픽 구도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좀 많이 불안하게 친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좀 잘 못해서 뺏겼던 것 같아요. 뭐 사실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저희는 한 판 한 판 지면은 너무 내리막이라서 절대로 지지 말자는 생각으로 항상 임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그래도 이겨서 내리막을 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신입 선수가 첫 출전인데 같은 팀원으로서 못 이겨줘서 너무 미안하고 원래 신입이 데뷔전이 가장 중요한데 예 그냥 뭐 못 이겨줘서 좀 많이 미안했어요. 저희가 1라운드 때 진 팀한테 좀 이번에 많이 이겼기 때문에 특히 젠지도 1라운드 때 저희가 이기긴 했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 강팀이고 그만큼 준비를 잘해서 또 마찬가지로 뭐 저희만 잘한다면은 항상 모든 팀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젠지도 잘해서 이기겠습니다. 사실 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재밌을 것 같고 아무래도 롤이 좀 그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약간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약간의 세대 교체 같은 느낌으로 좀 신입 선수들이 좀 잘해줘서 많이 진흙탕이 된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서 다행이고 다음부터도 또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저도 강타를 잘 쓰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어주십시오. 화이팅!